캐릭 하면 또 제가 설레죠. 제가 거기가 아니라 선수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출출해서 운동 끝나고 야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맨날 성인병 돼지 파티 하는 건 아니에요. 술 숨겨놓은 거 없습니다. 없어요. 중독 증세가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어. 목요일은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 닭강정 데이죠. 어, 후야, 후야, 그래. 아이고, 후야. 아이고, 후야. 그래, 엄마 나가야 돼, 엄마 나가야 돼. 이것만 먹자, 그래, 그래. 누링마을 막걸리 들어왔어요. 어떡하지? 그럼 파전 사러 가야 되나? 아, 안 돼. 아. 엄청 지금 세게 흔들었는데도 빵 안 터져요. 안녕. 지금 막 노래도 정신 사납고 여기도 지금 장난 아니죠. 저 화장을 여기서 해서 책상 위에서 해서 하고 나서 바로 치워야 되는데 지금 좀 늦어가지고 갔다 와서 치우려고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제가 오늘이 연차고 연차를 쓴 게 제가 사실 연차 진짜 잘 안 쓰거든요. 뭐 특별한 일 아니면 잘 안 쓰는데 픽업 데이라고 해서 그 픽업 담당자분들이랑 이제 저같이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하던가 같이 모여서 간담회 네트워킹 형식으로 한다고 해서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특히 회사 생활을 할수록 학교 다닐 땐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나이 들고 회사 생활을 좀 하면 할수록 인간관계 폭이 정말 좁아지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노력을 하기가 싫어해. 왜냐면 새로운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하고 많은 시간과 정성 쏟아야 되는 걸 아니까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지치는데 내가 또 다른 에너지를 거기 인간관계에 쏟기가 싫은 거죠. 있는 친구 관리하기도 사실 버겁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자리가 점점 드물어지는데 한번 오늘은 좀 용기를 내서 가보려고요. 근데 여기서 너무 멀어요. 한 시간 걸려요. 저는 이쪽 동네 사는데 태릉? 그쪽이에요. 태릉. 태릉 입구? 또 태릉 하면 또 제가 설레죠.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제가 거기가 아니라 선수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네트워킹을 하려면 저녁 식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불참. 저녁에 스피닝 가야 돼. 수업 시간이랑 겹쳐서 죄송한데 저녁 식사는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얼른 출발을 할게요. 안녕. 태릉 입구에서 오늘 미팅 있었던 거 끝나고 이제 다시 회사로 왔습니다. 연차지만 오늘 회사 왔어요. 아까 출발하기 전에 잠깐 사무실 들려서 운동복이랑 운동화 같은 거 제가 또 한 짐이잖아요. 뭐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해서 그거 너무 무거워서 그거 태릉 입구까지 못 갖고 가니까 그거 잠깐 가는 길에 사무실 들려서 자리 냅두고 그리고 도착해서 지금 사무실에서 그거 찾아가지고 이제 운동복 갈아입고 화요일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올 때는 진짜 피곤했거든요. 막 제가 대중교통 그렇게 막 한 시간씩 타고 안 다니다 보니까 대중교통 타는 것도 엄청 진 빠지고 일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지하철에서 진짜 막 병든 병아리처럼 막 죽으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저희 동네 오니까 살 것 같네요. 스피닝룸 들어오니까 아주 그냥 푹푹 찌고 이거지! 내 마음의 고향 같은. 이제 출출해서 운동 끝나고 야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맨날 성인병 돼지 파티 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 요거는 GS에서 치킨 두 개랑 요거는 반숙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요건 반숙했는데 실패한 완숙 계란 두 개 밥이랑 그리고 오이 이거는 매운 고추 오이 고추 두 개 섞인 거랑 마늘장아찌 뻑긴 거랑 깍두기 썰은 거. 요거는 다 엄마가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밑반찬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먹을 때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완벽한 단백질. 두 개가 합치면 완벽한 단백질. 이쪽은 코끼리. 코끼리들식, 코끼리 식단. 술 숨겨놓은 거 없습니다. 없어요. 딱 요것만 먹어요. 그러면 오늘은 요것만 먹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요즘 제가 좀 빠져있는 거 아이스 카누라떼. 그 아이스 카누라떼 두 봉지에다가 우유 요만큼 넣어서 얼음이랑 해서 아침에 당 필요할 때 먹고 가고 있어요.
1 2 3 맞다 이거다. 자, 다 했어. 더 이상 흥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얼른 출근을 하고 올게요. 저 이제 출근할게요. 안녕. 중독 증세가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어. 어떻게 이거를 퇴근이 한 3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화장실 간에서도 이거 꽂고 계속 그거 승리 1,2,3 셋셀 테니 그거 안무를 계속 리바이벌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계속 외우고 있어요. 너무 재밌겠다. 빨리 퇴근하고 빨리 가고 싶다. 빨리. 40도인데 오늘 저희 먼 센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 운동복을 회사에서 그냥 아예 갈아입고 엄청 뛰어가서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그러면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한 30분 정도 남으면은 신곡 나간 거 계속 공부하고 이게 안무를 일단 먼저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물론 외워지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이 안무를 좀 빨리 외워야지 춤선이 예뻐지거든요. 선이 예뻐져. 선이 예쁘게 안무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빨리 해서 빨리 센터를 가는 게 목표입니다. 달려가 보겠습니다. 저 지금 끝나고 뛰어왔는데 퇴근 10분 전에 옷 갈아입고 뛰어왔는데 진짜 월급 오늘 월급 흉노지 진짜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이거 옷 갈아입고 이거 위에 이것만 걸치고 막 왔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더워요. 땀 보이세요? 저 얼른 이것만 라커룸에 냅두고 얼른 연습하러 올게요. 안녕. 저는 이제 운동 끝나고 씻고 집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도중에 지금 앉았어요. 앉아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오늘 탈진. 지금 거의 탈진 상태라서 집에 걸어가다가 도중에 한번 앉아서 지금 10분째 쉬고 있습니다. 얼른 집에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저 지금 센터 저기서 다니면서 집에 한 번에 못 가고 도중에 쉰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등산 같은 거 할 때도 산 아무리 힘들어도 왜 도중에 쉬면은 더 힘들다고 전 그렇게 배워서 힘들다고 해도 그냥 도착해서 쉬어야지 이 주인데 오늘은 진짜 앞으로 걸음이 나아가지가 않아. 어떡하죠? 저 지금 어떻게 가야 되지? 나 어떻게 집에 가지 지금? 지금 승리 1,2,3시고 뭐고 지금 나는 지금 이거 지금 꽃본이 있는데 노래도 안 나와요. 정신 사나워서 노래도 꺼버렸어. 얼른 집에 갈게요. 얼른 도착해야지. 안녕. 야, 너 때문에 왜 잠 다 깼어. 아 진짜. 후회 때문에 새벽에 깨서 아침을 제대로 차려 먹고 있어요. 좀 일찍 일어났더니 배고파서 요거 좀 매운 고추랑 오이랑 밥이랑 반숙 두 개랑 김치랑 요거는 고기가 있어야 돼요.
아침이지만 고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건 닭가슴살 한 팩 돌린 거. 이게 마지막 닭가슴살이라서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더 더울 수도 있다고 해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건강하게 아무튼 잘 챙겨 먹어야 되니까 얼른 먹고 출근하도록 할게요. 출근 전인데 오늘 오후에 출근하고 어제 제가 너무 피곤해서 밤에 완전 쓰러져 잤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데 피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마사지? 그거 일반 관리 그냥 받고 이제 한숨 잤습니다. 진짜 졸려 죽을 뻔했어. 진짜 출근하기 싫은데 그냥 그대로 자고 싶은데 이제 이 정도 오늘 관리 받고 화장품 싸서 왔어요. 얼른 화장 간단하게 하고 출근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 피부 위에 뭘 화장할 걸 또 올리려니까 너무 싫지만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목요일은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 닭강정 데이죠. 닭강정 먹는 날.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 운동복인데 밖에 나갈 때 이러고 가면은 좀 너무 노출증 같잖아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이러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레깅스라 가지고 위에만 이러면 상관없는데 밑에가 레깅스라서 좀 Y자 부분이 너무 부각되는 것 같아서 직장인들 엄청 많고 회사분들 만날 수도 있는데 또 이게 너무 부각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둘러봤어요. 그래서 요거 두르고 이제 옷만 갈아입었는데 벌써 14분이네. 와. 목요일 장에서는 김가 닭강정 대짜 12,000원짜리 매운맛으로 떡 많이 요렇게 사러 갈 거예요. 얼른 빨리 뛰어가서 오늘 지금 엄청 덥긴 한데 또 이제 그게 워밍업 준비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저 이거 준비운동 하려고 지금 군것질도 되게 많이 한 상태라서 자신 있습니다. 오늘 제 목표는 닭강정 사서 거기도 냅두고 일찍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수박 하나, 바닐라 콜드브루 하나 대접해 드리는 거, 이렇게 드리는 거, 그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 목요일의 목표. 땀나는 거 보이세요? 와. 아니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더워요. 와 여기 막 저기 안에서 이거 하시는 사장님 완전 지금 땀 엄청 많이 흘리고 있어요. 엄청 더우시겠다 불 앞에서. 그렇지만 샀습니다. 아유, 근데 오늘은 손님이 되게 많았어요. 더우니까 이게 고기 생각이 나시나 보다 다들. 아유 덥다. 얼른 이거 집에 냅두고 집에 금송아지 둔 기분으로 또 운동을 가보겠습니다. 후야 후야 그래. 아이고 후야. 아이고 후야. 후야 엄마 나가야 돼. 엄마 나가야 돼. 이거만 먹자. 그래 그래. 밥을 또 이 녀석 안 먹고. 엄마. 아이고 너 엄마 얼굴 한번 안 볼 거야? 한번 안 봐. 이제 나갈 건데. 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닭강정 안 먹고 진짜 바로 가려고요. 아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하는데 인사 좀 할까? 돈 벌고 올게. 그렇지. 그래 그래 사랑해. 대박. 7시다. 7시 커트했어요. 저는 이제 와 진짜 이렇게 매일 생고생을 와 진짜. 그래도 오늘 일단 1차적으로 목표한 닭강정은 지금 달성했으니까 1차 목표 완수고 이거 얼른 좀 연습하다가 선생님 오시면은 스타벅스 콜드브루 그걸로 2차 목표를 오늘 완수를 하겠습니다. 아 너무 덥다.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까지 선생님 거랑 제 거랑 샀어요. 저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운동하다가 진짜 바로 뛰쳐왔거든요.
사이렌 오더로 주문하고. 근데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녹두장군처럼 뛰어왔구나. 저 얼른 수업 가야 되니까 빨리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먹을 거 들고 갈게요. 안녕. 누링마을 막걸리 들어왔어요. 아니야, 세 통만 사놓을까? 대박이다. 어떡하지? 그걸 파전 사러 가야 되나? 아, 안 돼. 여름 휴가 8월 1, 2, 3, 1일이래요. 안 돼. 아, 흥부전, 놀부전 왔는데. 아, 어떡하죠? 저 지금 그 느린마을 막걸리와 이 파전이 완벽. 와, 저 또 숨이 안 쉬어지네요. 당황해서 숨이 안 쉬어진다. 아, 그래. 사장님도 쉬셔야죠. 이제 카메라를 켰으니까 팩을 떼고. 아, 근데 아직 10분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빵 안 터지더라고요, 요즘 막걸리는.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흔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 피 같은 유산균. 엄청 지금 세게 흔들었는데도 빵 안 터져요. 맛있다. 그래, 이 맛이지. 내가 이걸 얼마나 찾아 헤맸는가. 어, 차가워. 아, 머리가 띵해요. 머리가 띵해. 골이 아프다.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 아, 제가 지금 기운이 너무 없어서 일단 고기를 먼저 조금 먹을게요. 요건 닭강정. 저번 달 거 쏘드쏘드인데 막상 수업에 안 나가요. 이게 난이도가 특성화로 돼 있어서 선생님이 이거 뒤에 분들 다 못 따라한다고 안 나가요. 너무 아쉬워. 이걸 왜 안 해? 아, 이걸 왜 안 하냐고. 이거 다 외웠는데. 그래서 외웠는데.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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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은 고소당한다고. 너 고소당한다고? 너 돈 많아? 아, 손이 나간다. 아, 안 돼, 안 돼. 누가. 그 빨간 구두 아시죠?
서양 전래동화 같은 건데 그왜 빨간 구두 그것만 신으면은 막 그 구두 신으면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무서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노래만 나오면 아 이걸 해야 되는데 오늘 부서에 원래 저희 그 스케줄 공유되어 있는 거대로 하면은 부서에 오늘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줄 알고 당연히 출근을 했는데 그 저희 사장님이랑 본부장님 다 계신 거예요. 저는 부서에 저를 제외하고 외근이 되게 많으세요. 다들 사무실에 누가 없다, 나 혼자 있다 그러면 절대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일을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하는 거는 진짜 그거 그냥 진짜 그거 진짜 헛짓거리. 일은 공부 이런 거랑 달라서 그거 자기 거가 아니거든요. 자기 개발이 아니거든요. 일은 자기 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일은 그건 남이 알아줘야 됩니다. 혼자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우선 순위와 해야 할 것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파악만 하고 있으면 돼요. 해놓아야 될 일들은 몰아서 해놓고, 그리고 상사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이다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사 코멘트가 하나라도 필요한 일이야 그러면 그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뭐 한 네다섯 개 아무튼 모아서 그 리스트를 딱딱딱 정리를 해서 뭐 다음날 상사가 왔다 돌아오셨다 하면은 그거를 질문 폭탄을 해야 됩니다. 혼을 아예 빼버려야 돼.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얘가 우리 없어도 업무 프로세스를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구나, 어쨌든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내근을 하면서 우리를 서포트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핵심 문장이 뭐냐, 질문을 그 네다섯 개 모아서 한꺼번에 묻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액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때그때 한 개 두 개 드문드문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아 얘는 우리가 없을 때 놀다가 이제 급하게 찾아보고 한 개 두 개씩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급한 대로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밖에 좀 오래 있다가 돌아오면은 궁금하고 진행 상황이 궁금하고 그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저한테 물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전에 내가 선수를 쳐야 돼. 내가 그 모아놓은 핵심 질문 뭐 네다섯 개 이런 거에 대해서 파바바박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내가 먼저 눈치 게임 같은 거야. 누가 먼저 이걸 이 화두를 던지느냐. 근데 저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막 그런 이게 폭탄을 내가 껴안고 있다기보다는 넘기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딱 뭔가 준비되어 있는 자세. 그리고 상사는 어쨌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다 내 일이야. 내가 해야 돼. 밑에 직급인 사람일수록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할 거긴 할 건데 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맞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은 타인에게, 이 타인이란 누구냐, 상사, 내 상사에게 효율적으로 비춰지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요거까지만 마저 다 먹고 이제 편집을 시작해야 돼요. 편집. 내일 금요일에 뵐게요. 안녕.